신랑 도택명은 곧 최고의 미인을 심부로 얻게 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자, 술 쌍려왔습니다. 이거 좀 드시고 좀 봐주세요. 네? 그래요. 신부 애탑니다. 그만들 하세요. 자, 여기가 용천혈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오늘 밤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낸다 하오. 이게 다 중마고의 깊은 뜻이니 이 아쉬워 부해. 어찌 그리 참고 계셨습니까? 친우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이 용천혈이라잖소. 네, 이 부인 보고 잠은 것이요. 몰라요. 평생 아끼고 연모할 것이요. 저도요. 오직 서방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찌 그러세요? 서방님! 서방님! 갑자기 신랑 도택명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한편 그 시각 신랑 친구들은 뒤풀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이 진짜 가서 술이나 한잔 더 하자니까 그러네. 저 안에 지상 나원이 펼쳐지는데 조금 구경을 놓쳤어. 가서 서방님도 붙들어주시오. 어서요. 우리 등벽이 거기 서게. 급기야 신방까지 박차고 나온 신랑. 그의 모습은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보였는데 도택명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거기 위험하네. 어서 이리 오게. 절벽 아래는 당뿐인 아찔한 상황. 등매, 거기 잠깐만 있게. 내가 금방 올라가. 등매! 서방님! 안 돼! 등매! 도택명이 그만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부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강물로 뛰어든 신랑.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가십니까? 도택명을 찾는 것과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신랑 투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저기서 뛰어내렸다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는 산발해갖고 뛰어가는데 걸음은 또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강아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 그리 애를 썼건만 결국 최근 도택명에게서 특이한 점 없었는가? 뭐 자결할 이유 같은 건 말했어. 특별한 그런 건 왜 그런가? 그것이 택명이 큰아버님께서 혼사를 심히 반대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 이왕 축하해 줄 거면 그 인상 좀 펴시지.
댕명인 큰아버지 오신다고 참 좋아했는데. 에휴, 불쌍한 친구 같으니. 혼례를 반대했던 사람이 혼례식엔 참석을 했다. 그것도 어두운 표정으로 말이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요, 나리. 우리 명인은 이리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큰아버님이 죽인 겁니다. 큰아버님이 주신 그 술. 술은 입에도 못 대는데 큰아버님이 주신 거라며 먹었다가 서방님이 이상해지셨단 말입니다. 뭐 그걸 먹고 큰일 됐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 술을 좀 봤으면 하는데 아직 치우진 않았겠지? 예, 현장 보존을 하라 일로 뒀습니다요. 이게 그 술인가 보군. 이 술 마시고 그렇게 됐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면 천천히 드십시오. 천천히. 나리! 어떻게 그러십니까? 맛있어! 혀에 착착 감겨낸 이만. 환상적인 맛이야. 술에선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어. 그렇지요. 산삼과 복분자를 섞은 술인데 이상할 리가 없지요. 그럼 갑자기 서방님이 왜 자결한단 말입니까? 술을 먹기 전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요. 아직 시신이 나온 것이 아니니 죽었다 속단하긴 이루. 허니 눈물을 아끼시오. 그래, 아직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명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냐? 넌 이 서방이 죽였으면 좋겠느냐? 뭐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대박지 못한 것 같더니라고. 저희는 부인을 좀. 한데 어찌 조카의 혼인을 그리 반대한 것입니까? 어지간해야지요. 부모 없는 게 어디 그 아이 죄겠냐며 안쓰럽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라버니 하나 팔아주세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명희가 죽고 못 산다니까 다 봐주려 했습니다. 한때 좀 하나 팔아주세요. 웃음 팔아던 번은 그 천한 신분이 어디 사라지겠나 싶은 게 생각만 해도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동생 내외가 죽고 나서 내가 어찌 키운 조카인데. 지금으로선 꽃기만 앞둔 도택명이 자살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사건 발생 보름 후 여전히 도택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그것도 신혼 첫날 밤에 말이지. 이유가 뭘까? 만약 내가 도택명이라면. 나 도택명. 오늘은 신혼 첫날 밤.
첫날 밤이니 웃옷은 벗겼을 것이고. 근데 씻었으려나? 설마 민낯이? 나 이 마을 최고 미인이라니까요. 그치, 보기 드문 미인이었지. 화장을 지워도 분명 미인이었을 거야. 아, 그럼 뭐지? 혹시 도택명에게 다른 여자가? 장원 급제해 꽃길만은 앞둔 자가 이랬다고? 그게 말이 돼?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냥 홀레만 깨면 될 걸 뭐하러 목숨까지 걸겠어? 이 이유가 뭘까? 뭐긴 뭡니까? 주사지. 아니, 술도 약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에 홀린 사람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 도택명 부인도 죽었다 여기고 지금 막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시지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왜 다들 죽었다고 단정짓는 거지? 아니, 그거야 스스로 강물에 이렇게 뛰어들었고, 강물은 깊고 밤은 어둡고.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 시신입니다.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얼굴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영이 형체를 이걸 아유. 머리에 진흙이 가득하고 복부가 팽창된 걸 보니 익사한 것이 맞구만. 예, 이 근래에 강에 빠진 사람은 이 도택명 한 명뿐이니 이 시신은 도택명이 확실합니다요. 그러, 이 사건은 이 자살로 종결이란 말씀. 여보! 아, 하이, 그 누구니 또? 아, 소박디. 저도 어디 살라고. 아니, 신랑인 걸 어찌 그리 단번에 알아보시오? 이 홀레복은 제가 한땀한땀 수놓은 것입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홀레복이란 말입니다.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어찌 하시오? 여기 우리 명의는 여기 점이 없습니다. 제가 20년이나 기어온 아이입니다. 이제는 분명 명의가 아닙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부인은 어찌 생각하시오? 예? 그게, 저는 속까지는 잘 몰라서.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옵니다, 나리. 도택명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도택명의 옷을 입고 죽은 것이냐? 도택명의 홀례복을 입은 시신, 그는 누구일까? 보름 넘게 물에 있었으면 살이 흐물흐물해졌어야 될 터인데, 이 시신의 살결로 봐선 물에 빠진 지 2, 3일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 시신 상태 비교적 양호, 사망 시간 2, 3일 전으로 추정. 도택명은 혼례식 날 몽둥이질을 당해
발에 상처가 있었다고 했는데 시신의 발은 아주 깨끗했지. 게다가 그 손, 굳은 살이 촘촘히 박히고 매우 거친 것이 이 붓을 든 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을 해온 손이었다. 노동으로 찌든 손. 그럼 그 시신이 도택명이 아니라면 그 도택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뭐라도 나오겠지. 자네는 마을에서 실종된 자들 중 험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혹시 최근에 마을에서 사라진 자가 없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주게. 옛날이 서방이 3일 전에 사라졌다옵니다. 네 서방이 맞는지 확인해보거라. 용달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네 서방이 맞더냐? 10년을 넘게 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 서방의 몸을 보고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3일 전에 사라졌다 하지 않았더냐? 너 어찌 찾지도 않은 곳이냐? 네. 네가 죽였더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인은 단지 단지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고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사라진 게 안방마님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물을 수도 없고 관아에 신고하면 제가 죽을 것 같고, 실은 이 사람하고 모시는 안방마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이 말세네 말세. 응? 가만, 가면 안방마님하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강에 빠졌다? 아니면 안방마님이 데리고 놀다가 강에 빠졌다? 강에 빠지다뇨? 이 사람이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데. 헤엄을 잘 친다고? 예, 얼마 전에도 강에 빠졌다가 멀쩡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비가 안 오는데 모래까지 생채꼴로 들어왔대? 강에 빠졌어. 아니, 강에 빠졌다면서 옷은 멀쩡한데?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겨? 잔칫날 받은 세경이라며 줬으니 보름 전쯤인가 봅니다. 도택명의 혼례식 날을 말하느냐? 예, 맞습니다. 도택명이 물에 빠진 그날 때마침 강에 빠진 노비가 있었다. 도택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3일 전 실종됐던 노비가 죽은 채 발견됐다. 그것도 도택명의 옷을 입고. 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네 안방마님이 누구더냐? 그녀는 도택명의 벗인 유수재의 부인이었다. 아니, 부인이었어? 제가 조화? 뭐가 어쨌다고요? 일단 추문을 확인하려는 것이니 그리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부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뭐 부리던 종놈 손목 좀 잡았습니다. 한데
그것도 그놈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강제 이별했다고요. 하면 그 조라는 사내와 도택명은 어떤 관계였소? 무슨 관계랄 게 있겠습니까? 조는 저희 집 양반이 부리는 노비고 도택명은 저희 양반 친우인데. 근데 그걸 왜 물으십니까? 조가 도택명의 옷을 입고 죽었어. 예? 걔가 왜 갑자기 죽어요? 그럼 그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이... 하... 세상에나... 가만, 근데 왜 조가 도택명의 옷을 입고 죽었답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세요. 그 두 사람의 접점은 없었는가? 조와 도택명이라면... 설마... 유수재의 부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리! 여기 사체 검안서 작성이 다 됐습니다요. 헌데 아무리 봐도 이 시체에서는 타살점이 없다고. 살인이다. 예? 판이 뒤집혔다. 이제 다 죽었어. 현감은 그 길로 잠복에 나서는데 현감이 의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형님께서 이 무슨 물이십니까? 여인이 혼자 탔다고 가마꾼들이 그리 낑낑댈 리가 없지. 잠시 좀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연휴를 안 후에. 자, 일단 가마들부터 내려놓으시고. 아,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 내려둘라. 아, 괜찮아. 너희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수상한 것이 있으면 모조리 거두거라. 예. 예. 내리시죠. 이후부터 말씀하시죠. 가는 길이 급합니다. 일단 내려파요 좀. 아니 무슨 그분 뭐하러 숨겨놓는데 왜 이렇게 발버둥을. 아야. 가마 안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도택명의 시신이었다. 곧바로 화요옥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다. 어찌된 일인지 서방님 시신이 집에 놓여있어 겁이 나서 그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방금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지. 도택명이 죽은 지는 보름 전쯤으로 도개당했다더군. 아마도 헐레식내를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저는 모릅니다. 분명 심방을 뛰쳐나갔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날 심방에서 부인은 신랑 도택명에게 독을 먹였어. 그리고 다른 사내에게 혼례복을 입히고 나오거라 신랑인 척하며 자결하도록 꾸몄지. 억측이십니다. 그자가 제 말을 듣고 강에 뛰어들었다니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한답니까? 그자는 헤엄을 아주 잘 쳤거든. 해서 그 요구에 응한 것이고. 헌데 며칠 뒤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려고 했지. 왜? 그래야 이 살인사건이
자살 사건으로 영원히 묻히게 되거든. 아닙니다. 여인의 몸으로 제가 어찌 그 종놈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종놈이라니. 나는 아직 그자의 신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신랑을 죽인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오?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네가 우리 명의로 어찌 일하는 애를 원수로 갚는 독한 거, 나쁜 거.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아니라고!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더냐?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살인을 함께 계획했던 자가 있었지. 그 자가 바로 네 놈이 아니더냐? 현감이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죽은 도택명의 친구 유수재였다.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내가 왜 아끼는 벗을 죽이겠소? 그럴 이유가 없잖소. 아끼는 벗의 부인과 정을 통했잖소. 유수재와 허여옥이 내연 관계였다는 것. 드러난 진실은 참으로 참혹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뭐 지피는 거라도 있어? 사실 제가 조우와 바람이 난 것도 다 그 계집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계집 때문이라니? 화여옥 그 계집하고 우리 집 양반하고 정을 통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부인이 혼인 전에 일로 잠깐의 실수였습니다. 부인이 택명이를 만나면서 헤어졌고요. 웃기고 있네. 헌데 왜 이게 우리 집에 있어? 어? 이거 도택명 그자 땅 문서잖아. 자넨 처와 헤어지자니 돈이 아쉬웠던 게야. 해서 참고 화여옥과 정만 통하려고 했는데 도택명이 화여옥에게 접근을 한 것이지. 두 사람은 옳다구나 했겠지. 왜? 도택명이 죽으면 저 땅 문서들은 고스란히 그의 처인 환왕자에게로 갈 테니 말이야. 아니 그런가? 이런 뼈랑 맞을 것들을 만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땅 문서는 저것이 제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준 것입니다. 조만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현감나리, 저놈이 다 계획한 것입니다. 독을 먹이라고 저한테 시켰다고요. 네가 아주 미쳤구나. 그래, 미쳤다. 너 같은 놈에게 눈 뒤집힌 내가 미친년이지. 저 땅 문서에 네 놈 이름하고 수결도 있는 건 잊었어? 도택명은 멍청하게 계집한테 눈이 뒤집혀 죽은 거고 종놈은 내가 죽인 게 아니지. 평간다리 당신 때문에 죽은 거지. 뭐라? 현관나리가 수사만 하지 않았어도 그놈은 죽지 않았어. 자살 사건을 종결했더라면 그놈은 죽지 않았다고. 이 지역의 현감이었던 이모라는 인물은 유수재에게 살인교사죄를 물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하고 화여옥은 능지처참의 일벌백계로 삼았습니다. 청나라 건륭제 말기에 일어난 이 신랑 투신 사건에 대해 역사서 객창한화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계략인 안모에 극도로 어지러웠지만
하늘의 뜻이 있어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고 뚫지 못할 벽은 없다는 의미였겠죠. 고려 고종 제위기. 아이고 천천히 좀 가. 지금 가도 늦는다고. 빨리빨리 좀 움직이. 아유. 수도 개경을 들썩이게 한 인물이 있었다. 알았어. 아유. 늦었다. 아유. 뭐야? 전 보고 나오는 여자가 꼴이 왜 저래? 병이라도 고치고 가나 보지. 병? 점집에서? 아 왜 여기 도사가 사람 병도 그렇게 잘 고쳐준대잖아. 아, 전쟁이가 병을 고쳐줘? 어? 참말로?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다음 손님. 용하다는 소문에 점술사를 보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는데. 점술사의 이름은 주연지였다. 네, 오늘. 저기 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어? 이, 뭐 하는 게야? 어허, 벗으래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벗으라니까. 벗어. 놀랍게도 귀족부인과 여정의 옷이 서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소인은 왕비마마를 배웁니다. 주연지를 찾아온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고려 무신 정권을 뒤흔든 주연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어느 날 돌연히 개경에 나타난 주연지. 국사를 떠난 전 20년인가. 참 많이도 변했구만.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위급한 환자를 보게 됐는데. 의원이십니까? 일곱 보 이상 떨어지시오. 기가 흐트러지네. 자신의 도술로 환자를 살피던 주연지.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주연지가 맨손으로 환자의 뱃속을 헤집고 있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네. 이젠 괜찮을 것을.
흡사 도수를 부린 듯한 주연지. 사람들은 주연지가 기적을 행하는 도사라 믿게 됐다. 아이고 살았다. 그 후 주연지는 삽시간에 유명해졌고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잇게 됐다. 그러니까 자식이 안 생겨 고민이라. 어디 보자. 성우라! 신령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했느냐? 점쟁이가 봐달라는 건 나 봐주고 아들한테 비방이 날려줄 것이지! 그러게 말이야! 괜찮아요! 아파! 썩 꺼지거라! 이 한참도 못 내다보는 카야풀 중생이라고! 넌 오늘... 뭐? 두 대 맞을 팔자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유, 내가 여기 다 싫은 아유. 괜찮아. 아파. 아유, 확 엎어버릴라 그냥. 야! 부인. 아파? 너 오늘 죽었어. 넌 오늘 두 대 맞을 팔자다. 정말 용하네. 야! 너 어디 가? 불륜을 알아내고 그들을 혼낸 주연지. 나를 뽑아버릴 겁니다. 그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듣고 네로라 하는 귀족, 권력가들도 그를 찾아오게 됐다. 주연지는 찾아온 여인들의 옷을 바꾸어 입히는데. 소인은 왕비 마마를 배웁니다. 사실 여종 옷을 입었던 여인은 무신 정권의 수장 최후의 아내였다. 주연지의 소문을 듣고 최후가 아내를 시켜 그를 시험했는데 주연지가 대본의 정체를 알아본 것이다. 내가 여정아이와 옷을 바꿔 입은 걸 어찌 알았는가? 신령님께서 귀한 분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여정은 아무리 봐도 아니었습니다. 해서 관상을 살펴보니 부인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는 왜 부인을 시켜 주연지를 시험한 것일까? 네 재주가 참으로 신통하구나. 소문이란 게 과장되긴 마련입니다만. 과장이어서도 소문이어서도 아니 될 게야. 최후가 주연지를 시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금부터 내 사주를 봐줘야겠다. 목숨이 걸린 시험대에 서게 된 주연지. 사실 최후가 내놓은 사주는 고려 황제 고종의 것이었는데. 사주를 읽긴 하였으나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읽긴 했으나 발설을 할 수 없다. 이놈이 어디서 수작질인 게야? 이놈이 세체에 노란할 사람으로 보이더냐? 차라리 소인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소인이 어찌 고려의 왕위를 논하겠습니까? 주연진은 황제가 바뀔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네놈! 어디서 감히 역모를 입에 올리느냐? 허나 성공한 역모는 역모가 아니지요. 하늘의 뜻 천명이 이대게 있음을 말할 뿐이옵니다. 최고 권력자 최후가 다음 황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 주연지. 그런데 아, 형님 진짜 대단해. 나 완전 쫄깃해. 어찌된 일일까? 주연지와 자리를 함께한 이는 바로 주연지가 병을 고쳐주었던 도일이란 남자였다. 주연지의 신비한 능력은 도일과 공모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니 근데 정말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오늘 우리 바깥 양반 안 들어오는 날이래도. 그래? 가자. 주연지는 도일을 대시 부인과 사통케 해 미리 최후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던 것이다. 언제까지 코 묻은 돈만 보고 살 순 없지. 큰 물에서 한번 놀아봐야지. 아니 근데 그 사실 진짜 본 거야? 형님 정말 사기꾼 아니었어? 내가 누구냐? 네가 그 대시 부인 얘기할 때부터 다른 쪽으로 정보를 좀 모았지. 고려 최고의 권력자 최후가 뭐가 아쉬워 날 찾겠어. 최후가 궁금해할 거 뻔한 거 아니겠어?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드시죠. 아직이야. 최후의 제일 관심사가 뭔지 그 대시 부인한테 꾸준히 알아내봐. 놀랍게도 주연진은 최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으려던 사위는 물건너 갔고 전처소생 두 아들 중에 골라하는 거구만. 그렇지. 몸도 안 좋고 후계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둘 다 완전 아. 그렇다면 후계자는 김장군은 어떠한가? 무신 정권을 이어갈 후계자 선정을 놓고 고민하던 최후. 후계자는 혈연 중에서 찾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주연진은 최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의 권력에 편승할 계획을 세웠다. 이분의 이름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연진은 최후의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추천하는데 그리하면 우리 가문이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어디 부귀영화뿐이겠습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이, 최삼부. 오랜만에 최선부라 불리니 어색한가? 장군, 저를 부르신 겁니까? 헌데 누구라고요? 사기치고 다니느라 바빠서 날 잊은 겐가? 하긴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네. 주현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김희재. 어떻게 된 일일까? 아이고,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다. 과거 주현지는 최산보란 이름으로 남의 소를 도둑질해 쫓기고 있었다. 이 근방을 샅샅이 수색아! 예! 아이고, 간만에 남의 살맛 좀 보려니까. 당시 김희재는 그 사건을 맡아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혹 수상한 승려를 본 적 없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승려가 민가에 소를 훔쳐 잡아먹다니. 장군!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마. 그 후 이름을 주현지로 바꾸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땐 잘도 빠져나갔더구나. 사연만 주십시오.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사기꾼 놈이 지금 나에게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 제발, 제발 목숨을. 내 너를 요긴하게 쓸 것이다. 소인같이 미쳐난 것이 어찌 감히. 최후가 왜 그리 후계를 모청에 안달일 것 같으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느냐? 김희재는 주현지를 자신의 역모에 이용하고자 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꼬리에 길면 밟혀. 다 접고 이 돈 챙겨 빨리 뜹시다, 형님. 예? 지금 그깟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톡톡히 한몫 챙길 기회가 온 것 같다.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야. 사기꾼, 땡중주제. 진짜 도사라도 된 것 같아? 형님, 나 불안하다고. 사기도 적당히 쳐야지. 사기. 고려를 손에 쥐는 일이다. 이런 건 사기가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현진은 또 다른 권력자의 손을 잡게 됐다. 최우가 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됐는데. 대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켜서 가라. 도사님. 소신을 죽여주십시오. 빨리 왔어야 했는데. 속세에 내려 기가 흐려져 산기도를 하느라. 어찌 알고 온게요? 어젯밤 기도를 드렸는데 누워계신 모습이 눈에 보여. 하여간 부사는 참으로 신통하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소신이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자리를 좀 피해 주시죠. 예. 자, 두 눈 감으시고 심신을 편안히. 최후의 병을 치료하는 주현지. 그런데
최후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이다. 지금 기회다. 왜 왔느냐? 독심이야. 한 번만 찌르면 웬만한 의원들도 사회는 못 밝혀낼 거래. 최후를 암살할 계획이었던 것. 나리, 왜 이러십니까? 내 이놈! 시치미를 대시겠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끌고 와라! 예! 이자 누굽니까? 날 아시오? 모른다고 해. 날 안다고 하면 둘 다 죽는 거야. 멸하게 됐어. 나라도 살아야겠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최후. 어떻게 된 일일까? 최후의 아내와 사통하고 있었던 도희. 몰라. 들어? 나와. 내가. 내 이놈! 이놈들이 어서 감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대가.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살려주시면 소인, 나리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이놈이 죽기 싫어 별사기를 다 치는구나. 지금 절 죽이시면 나리 목숨도 위험해지실 겁니다. 뭐? 지금 뭐라 했느냐? 먼저 살려주신다 약조해 주십시오. 나이, 이자가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나리에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이 까침이 왜 그리 무서울고, 응?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뭐든 시켜주십시오. 주현지에게 내가 아프다고 하고 이 침을 전해라. 독심이라 전해라. 그리하면 주현지가 거짓말을 하는지 네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터. 살려주십시오, 나리. 영모를 꾸민 자는 김희재이고 전 그저 그 자가 시키는 대로.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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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와라! 당장 김미재를 잡아오너라! 이후 최후로부터 무신 정권을 이어받은 최양은 약 8년 동안 무신 정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무신 정권기의 수장은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지만 사실상 왕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발생한 반란은 왕을 교체하려는 것보다는 무신 정권기의 수장을 몰아내고 집권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유연제를 이용해 희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던 김희재는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결국 최후가 두려워 자신의 아들 3명과 함께 자결하고 맙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사건은 김희재가 사기꾼인 주현지를 이용해 희종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운 다음 최씨 일가를 몰아내고 무신 정권기에서 자신이 수장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때는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 재위 시기. 황후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시오. 소첩은 폐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합니다. 가정제는 자신의 세 번째 황후인 방씨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폐하 소첩의 안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니, 그 무슨... 죽인 자를 벌해주십시오. 싫다 말라 죽이라. 폐하 괜찮으십니까? 폐하 괜찮소. 내 잠시 헛것을 본 모양이야.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폐하. 가정제에게 나타난 귀신들 모두 사망한 황후들이었던 것. 가정제와 세 명의 황후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황제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피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자꾸 난리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피해 나무가 많은 곳에 도착한 가정제.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아무도 못 봤겠지. 누구라도 봤으면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리니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가정제는 놀랍게도 나뭇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먹기 시작했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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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또 이리 몰래 나오시면 어찌하십니까? 폐하, 안으로 드시지요. 어찌하여 또 이슬만 드십니까, 폐하? 수라를 준비하라 할까요? 지문이 신선한 이슬이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허나 폐하, 옥체가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되요. 네, 이 약을 꼭 챙겨 먹고 있으니 괜찮다. 가정제는 아침 식사를 이슬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약재의 재료가 무엇이라 그랬지? 주사를 포함해 여러 약재가 들어갔사옵니다. 그래, 주사. 좋은 약엔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 법이지.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하거라. 아침마다 난리구나. 헌데 폐하께선 왜 저러시는 거예요? 넌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구나. 그것이 되시겠다고 결심하신 이후로 쭉 저러신단다. 그것이요? 그게 말이다. 10년 전 가정제 첫 번째 황후인 진 씨가 사망했는데 임신 중이던 황후가 심한 하혈을 한 것이 사망 원인이었다. 부인, 황후 마마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크셨나 봐. 그 이후로 그런 일을 맡겠다시면서 신선이 되려 하시는 거지. 어머, 그리 애절하실 수가. 헌데 다른 애들은 왜 그렇게 폐하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게 알려고 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도 폐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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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 폐하께서 멀어지고 계시더냐? 그것이 하늘의 기운이요! 날 깨워라! 하늘의 기운을 받으신다며 지붕 위로 올라가셨고 도력을 시험하신다면 장풍을. 됐다! 그만하거라. 어찌 날이 갈수록 매번 일이 심해져만 가는 것인지. 헌데 폐하께서 모든 일을 함께 논하는 이가 있다던데 혹시 아느냐? 예, 하지만 궁인 중 그 누구도 그자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폐하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 것인지. 가정제를 보필하는 궁녀들이 모인 곳. 미안하구나. 다녀올게. 어떤 이유에선지 궁녀들의 울음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목숨이 위태로워진 환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멈춰주십시오. 도력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꾸준히 약을 드시면 분명 더 좋아질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겠지. 약을 가져오거라. 신선이 되기 위해 도력에 도움이 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가정제. 이럴 때만이지. 얼른 도력을 모아야겠다. 태야!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노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행들을 벌이는 가정제였는데. 폐하, 어찌 정무를 보지 않고 계속 이러시는 것입니까? 황마마, 폐하께선 지금 중요한... 폐하! 또 왜 그러시오?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신선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정제의 기행에 지친 황후 장씨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짐이 신선이 될 거란 걸 믿지 못하는 것이오. 폐하께서 신선이 되겠다고 하신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헌데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건 황후가 몰라서 하는 소리... 하면 서첩에게 보여주시지요. 뭘 말이오? 그가 쌓으신 도력으로 바람이나 비를 불러보시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폐하께서는 절대 신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선이라는 것, 상상 속에서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폐하, 흔들려선 안 되십니다. 하나, 황후가 저리도 싫어하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신선이 되는 길에 장애물 하나 없겠습니까? 헌나, 그런 장애물쯤은 치워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신선이 되려는 것에 불만이 많은 황후를 제거하려는 것. 며칠 후 자결을 선택하는 궁녀. 그런데 그곳엔 황제를 저주하는 인형을 놓아두는 환관이 있었다. 대체 무엇을 꾸미는 걸까? 다음날 황후 장씨가 끌려오게 됐다. 폐하, 서첩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중저가 이리 다 나왔는데 발뺌을 하는 것이오? 황후가 한 것으로 조작된 증거였던 것. 아닙니다. 서첩이 왜 폐하를 저주하겠사옵니까? 신선이 되려는 짐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황후자소. 아닙니다. 정말 서첩이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폐하. 그만! 내 도력으로 그대를 한순간 없애버리고 싶지만 이 고귀한 힘을 그런 곳에 쓸 수 없어 참는 것이오. 여봐라, 이 시간부로 황후 장씨를 폐하고 가져가라. 예. 예. 폐하, 억울합니다. 선생님, 벌써 안 되시는데요. 그러게 왜 화를 자초하십니까? 가정제는 신선이 되려는 자신에게 불만이 큰 황후를 유폐했고 이후 황후 장씨는 병사했다. 몇 년 후 혜야, 좋지 않은 꿈을 꾸셨습니까? 가정제는 날이 갈수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좀 먹어야겠어. 소첩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내 함께 갈 리가 있으니 황후는 쉬고 계시오. 가정제가 약을 먹기 위해 찾아간 곳은 궁녀들의 숙소였다. 무슨 약을 찾으러 온 것일까?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저것들이 살아있으면 약발이 받지 않는다 했으니 빠짐없이 죽여야 하느니라. 예. 예. 놀랍게도 약을 먹은 후 궁녀들을 살해하는 가정제. 어린아이들을 더 잡아오거라. 죽은 아이들 복수를 해주마. 가정제를 보필하던 궁녀들의 습격. 대체 그녀들은 가정제를 왜 죽이려는 것일까? 미안하구나. 다녀올게. 신선이 되기 위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가정제로 인해 궁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궁녀들의 습격으로 가정제의 목숨이 위험한 때 나타난 황후 방씨. 괜찮으십니까, 폐하? 황후 방씨로 인해 궁녀들의 황제씨의 사건은 미수로 그치게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이것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었사옵니다. 금일 우리는 황제를 꼭 죽인다. 넌 수라궁인들을 이끌고 와 죽어라. 예. 궁녀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게 되자 참다 못한 궁녀들이 황제 시해 사건을 일으키게 됐던 것. 계획대로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무슨 소리냐. 뵙습니다. 궁인들은 모두 어딜 간 것이야? 그것이 그리고 계획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더냐? 우연한 기회로 궁녀들의 계획을 알게 된 황후 방씨. 이것들이 감히. 황후 덕분에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고맙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사옵니다. 몇 달 후 신선이 되려고 하는 가정제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신선이 돼야 불로 장생하려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하구나. 폐하께서 모든 걸 이겨내시어 분명 신선이 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황후께서 계시는 불령궁에 큰 불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가정제의 세 번째 황후가 거처하는 곳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쉽게 불이 잡히지 않는 상황. 배야, 황후 앞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멈춰라. 예, 아직 황후왕께서... 됐고, 너희는 궁 밖에 조경이 지나지 않는 것들이나 잡아오거라. 예, 벗어! 놀랍게도 황후를 살리지 않는 가정제.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러게, 왜 초경을 빼지 않은 아이들까지 죽이셨어? 신선이 되는 걸 방해한 벌이라 생각하시오. 천혜의 생리혈을 약으로 먹던 가정제가 시의 사건 이후 피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암심을 품었던 것. 과거 첫 번째 황후가 죽기 직전. 이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데 감히 인연이 저럴 거야. 왜? 인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느냐? 신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가정제는 자신의 일에 작은 방해만 있어도 크게 화를 냈는데, 자신의 약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첫 번째 황후를 죽게 만들었던 것. 짐이 신선이 될 거란 걸 믿지 못하는 것이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폐하께서는 절대 신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황후 역시 자신의 일을 방해했기에 사건을 조작했고 결국 자신의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근데 요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무슨 말이냐? 신선이 되기 위해 몸이 변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 역시 그랬군. 짐이 신선이 되면 자네의 공을 잊지 않을 것이야. 성우님, 만극하옵니다, 폐하. 가정제에게 신선이 되라며 부추기던 환관. 과연 그자의 실체는 무엇일까? 내 약을 꼭 챙겨 먹고 있으니 괜찮다. 근데 이 약의 재료가 무엇이라 그랬지?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던 환관. 그래, 주사. 좋은 약엔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 법이지. 너희들은 너희 일을 해봐라. 환관의 정체는 약에 취한 가정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각이었던 것이다. 내 노력이, 내 노력이 이 정도다! 이 재고를 내가
신선이 데려나 보거나 내 신선이 되면 너희들의 억울함도 내가 풀어줄 것이야. 결국 가정제는 약에 중독돼 사망하게 된다. 가정제는 신선이 되기 위해 도력을 쌓는 것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 도력을 쌓는 방법 중 하나로 단으로 된 약을 섭취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환각, 환청, 떨림 등의 수은 중독 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사상 4대 암군으로 불리는 황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가정제였습니다. 가정제가 황제에 오른 후 신선이 되고자 하며 정무를 소홀히 하자 신하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점차 힘들어졌고 이후 명나라가 몰락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걸음을 잘 걷는다. 잘이 아니오라 빨리 옵니다. 하루에 천리길도 넣고 나옵니다. 가진 건 쥐뿔 없고 배운 건 개뿔 없는데 뭐는 되고 싶고 답이 없다. 금 말고는 호부상 주제에 벼슬을 사겠다. 과연 범상치 않은 능력입니다. 나랏일에 걸음이 빠른 자가 왜 필요합니까?